수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수국화는 픽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수생목이 목생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국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기도 하고 이거는 감성 같기도 한 거죠. 이순신 장군 위인전은 다큐멘터리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는 또 어느 정도 픽션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위인전기가 되는 거죠. 실화와 픽션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을 주는 것은 수생목과 목생화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칫 수생목이 태가불급이나 병약 등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가 많아서 음습하다, 수가 많아서 수다 목부가 되었다, 아니면 목이 너무 많아서 목다 수축이 됐다, 그러면 병약으로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것들이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날씨가 춥네 하면은 수가 많아서 날씨가 추운 거냐, 수가 많아서 음습한 거냐, 수가 많아서 목이 부된 거냐. 날씨가 춥네 그러면 우울하다, 가난하다, 뭐 이런 쪽으로 단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식이 아니라 사상으로 바뀌고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바꾸어 버려요.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수가 많으니까 꼰대가 되고요. 우울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정상보다는 비정상이 더 많은 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수가 더 많거나 목이 더 많거나 화가 더 많은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금한순행에서 화가 없으면 해빙이 되지 않죠. 녹지를 않아요. 그러면 생각이나 자질은 있는데 화가 없어서 금생수만 가득하니까 녹지를 않았으니까 내 생각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참 친절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명리학이 최고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수생목은 자질 개발이고 지식 개발인데 개수의 고향은 자축이고 임수의 고향은 해자다. 산마부로 개수의 고향은 신자진이고 임수의 고향도 신자진이에요. 그런데 신자진은 산마비니까 이거는 이제 고향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처소라고 하죠. 머무를 처자라고 그래요. 처소. 산마부로 되어 있으면 일을 하느라고 고향에 갈 시간도 없고 고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산마비라고 하는 것은 감성으로 쓰지를 않고 일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능력으로 쓰는 거예요. 남들은 산마비한테 이제 산마비에게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산마비 된 사람들은 감성도 없고 이 산마비들은 정말 힘들어요. 고향은 모두 이렇게 해자축인데 머무를 곳이 어디에 있느냐? 머무는 곳은 신자진이에요. 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일이 좋아서 일을 하느냐, 먹고 살려고 하느냐,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하느냐, 밥 벌어 먹으려고 공부를 하느냐, 명리를 좋아서 하느냐, 직업으로 하느냐, 이게 결국 신자진이냐 해자축이냐예요. 네가 사랑해서 하느냐 해자축 방학. 산마부로 되어 있으면 자기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돈 버는 전사가 돼야 돼. 인간미가 아니라 장인, 달인이 돼야 돼.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혹독한 전사로 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녹아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수생목은 자기 개발이다. 임수가 수생목을 하느냐, 계수가 수생목을 하느냐, 또 간목을 수생목 하느냐, 을목을 수생목 하느냐. 간목은 내가 필요한 것을 개발하는 거라면, 을목은 남에게 쓸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간목으로 자기를 개발하려면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이거 하는 게 맞아?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이게 나에게 맞아? 안 맞아? 나의 정체성과 맞아? 안 맞아? 을목한테, 을목이 수생목을 하냐? 자기 개발을 하면은 이거는 내가 쓰려고 하는 게 남이, 남을 쓸 걸 개발하잖아. 남을 존대하거나 남과 경쟁하거나. 그러면 을목이 수생목을 하면 이걸 피하면 써먹을 수 있을까? 이걸 하면 저 사람한테 이걸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이거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이 수생목을 하면 나와의 싸움이죠. 이게 나에게 맞아 안 맞아? 을목에게 하면 아, 이게 이걸 통해 갖고 내가 뭔가 경쟁을 할 수 있어, 돈을 있어, 돈은 벌 수 있어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수생목하는 계수는 감성이다, 임수는 사유체계다. 임수의 수생목은 환경에 있는 지식의 사유체계를 가져오는 거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개발. 즉, 부인이 밥을 해줬는데 그 밥을 먹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 먹는 거라면 간목이에요. 그런데 그 밥을 내가 먹지 않으면 가족들을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먹는다 그러면 을목이에요. 여기도 성질 내면서 먹는 게 있고 칭찬하면서 먹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간목은 눈치가 없고 을목은 눈치를 너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품에 따라서 말할 수가 있는데 간목은 꼰대 같아 보이지만 을목은 또 너무 가벼워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또 장점과 단점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면서 또 봐야 돼요.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도 있고 자기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못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통변을 치우치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입이나 우리들의 사고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을목은 서비스가 좋은 것이다.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아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간목이 화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을목이 단정하게 화장을 하는데 이 을목이 화장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화장인데 너 지잡아 먹었냐?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임수는 외부와 소통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역적이라고 했고요. 간첩이라고 했어요. 임수는 교류, 사회 체계의 어떤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데, 임수가 하나만 있고 수생목 단계에서 수생목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LA 공항을 갔다 오지 않아도 갔다 온 것처럼 말을 할 수 있어요.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저 금성에다가 식당도 만들 수가 있고요. 저기 화성에 갔다가 신발 가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자칫하면 귀신도 씌워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학, 모방 능력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부한 단어를 얼마만큼 많이 쓰느냐, 이게 고객 서비스에도 도움이 되고 강의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단어들은 소설을 읽고 시를 읽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좀 문제예요. 단어의 표현 능력이 참 한정되어 있어서 저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꾸 발전이 되기는 할 거예요. 명리학 책에는 그런 단어들이 없어요. 명리학은 그냥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리고 임수병화는 소통을 해야죠, 소통. 그런데 자칫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다. 자칫하면 비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장단점 표현력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개수는 심상이잖아요. 심상. 심상이니까 나쁜 소리를 들으면은 자기가 양심 없는 사람처럼 심성을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간에 개수정화가 있는 사람은 말조심을 해야지 자칫하면 양심에 대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화가 천간에 하나도 없으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개수가 천간에 있으면 말 조심해야 되고 생각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생목은 자질개발, 지식개발이다. 그런데 그것이 개수냐 임수냐, 간목이냐 을목이냐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국화로 넘어가면은 인성, 감성 개발, 그렇죠? 인성 개발, 그리고 픽션,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돼요. 내가 자축월에 출생했는데 목이 없다 그러면 수국화예요. 그러면 지식 개발, 자질 개발이 아니라 감성 개발, 픽션으로 개발이 되는 거죠. 소설가가 되고 다큐멘터리를 찍지 않고 픽션을 찍어요. 픽션을 쫓아가요. 땅에다가 꽃을 심어야 되는데 땅에다가 별을 심고 하늘에다가는 꽃을 심는 것과 같아요. 저 화성에 가서 식당 차리고 저 금성에 가서 골프샵 차리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없고 눈을 뜨면 참혹한 현실이고, 목이 없으면 이렇게 현실이 없고 픽션, 가짜 세상, 소설 세상 속에 살고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갑은 개수갑목, 수생목은 자질개발, 임수갑목, 수생목은 지식개발인데 사유체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임수, 을목은, 을목은 항상 상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니까 사유체계의 지식을 남에게 전달해야 된다. 전달용 지식. 임, 을은 전달용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생의 출발은 원령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가령 술월이다. 술월이면 신금이죠, 신금. 신금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금생수를 할 거냐, 토생금을 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금생수부터 하든지 토생금부터 하든지. 가령 여기에 자가 있다 그러면 금생수 도세로 돈도 벌고 또 수생목 공부도 해야 되고
개수의 금생수는 수원이라고 하죠.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다. 임수의 금생수는 도세가 되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팔고 싶다.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오행을 공부할 때는 일간이라는 게 없는데, 일간이 없어요. 오행에는 원령부터 하는 거예요. 무조건 육신으로 넘어가면은 일간부터 하는 거예요. 원령이 수월이면 금이죠. 금인데 일간이 목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걸 묻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행에는 일간이란 용어가 나오지도 않고 탄생 자체도 안 했는데 일간이 목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생상극 중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상극을 하기 위한 상생이지 상극만을 위한 상극은 아니다. 가령 해묘미 한 목을 했으면은 정화를 상생해서 경금을 재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임수 정화하고 재련을 같이 해야 돼요. 수국화 화극금을 같이 해야 돼요. 당금질과 재련을 같이 해야죠. 그래서 도세까지 가는 거예요. 같이 상극을 위한 상생이다. 그리고 삼합을 하는 순간 그 힘들고 어려움은 바로 경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삼합은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구와 같아서 자기 지역에서 잘하면 돼요. 삼합은 전국구라고 그래요. 그렇죠? 전국구잖아. 해, 묘, 미. 전국구죠? 방합은 그냥 인묘진 지역구예요. 삼합은 구역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이 남과 내가 만나서,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내가 만나서 협동심을 가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협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층간 오합 같은 데서 나오죠. 삼합에서는 협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삼합은 이렇게 나뭇가지 세 개를 모아놓은 것이 삼합이에요. 품종은 다르지만은 나무는 나무라는 것만 같지 품종은 전혀 달라요. 자, 나무는 나무죠. 해중 감목, 묘중의 감목, 묘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 나무라는 것은 같지만 품질은 각기 다 달라요. 이것이 이제 삼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뭔가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방합은 이렇게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배가 있으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 이렇게 묶으면은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은 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배가 하나, 둘, 세 개도 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두 개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삼합, 방합은. 그러니까 방합은 세 개인데 하나예요. 실제 배는 하나, 두 개밖에 없지만 너와 나,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과 나 이렇게 둘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방합인데 거기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셋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서 어떤 효과를 내거나 나와 환경이 만나서 어떤 효과를 내니까 그 효과를 포함해서 셋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그 연결된 것이 하나인 거야. 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답할 답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답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별과 별이 만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천간합이죠. 방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내가 합해서 부가가치를 내는 거고, 삼합은 내가 변해서 또 다른 내가 나타난 거예요.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는 내가 초급이었었는데 오늘은 중급이 되고 나이를 먹었더니 고급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 변화를 얘기해요. 삼합은. 그러니까 삼합과 방합이 사주에 같이 있으면 그 환경에 의지해서, 방합이라는 환경에 의지해서 삼합이라는 자기 능력을 자꾸 발휘해 나가는 것을 말하죠. 거기에 만약에 천간합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 사람과 같이 이제 일치하는 것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합과 방합이 뭉쳐 있는 것을 회합이라고 해요. 거기에 천간합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협력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수생목을